네, 안녕하십니까. 에이피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절대적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이에요. 현재 시각 10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코드번호 2027760 되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이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구간이 저항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행보가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제가 이 구간을 저항대라고 잘 말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둔 거를 남겨두고 있는데, 예, 제가 뭐, 어찌됐든 이제 저항을 받는 구간은 누구든지, 예, 보면은 이제 잘알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엄청나게 거래량을 싣고 올려줬어요. 엄청 올려줬는데, 지금 이 양봉이 딱 반입니다. 이거 피레침하고 이 몸통하고 딱 절반이에요, 지금. 26%까지 상승을 하고 종가가 14.93%에서 마감을 했죠. 예, 거의 이제 몸통이 조금 더 길긴 한데 꼬리가 너무 길어요. 꼬리도 너무 길어서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엄청 터졌다는 거는 일단 이 정도는 이제 매도고 이 정도는 매수입니다. 그러면은 딱 절반만 봤을 때 매도 매수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왔죠. 그때 이제 여기에서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오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까지는 왔겠다. 그러면은 이건 일단 파란색으로 칠해요. 파란색으로 칠하고 이거 색깔을 어떻게 하지? 파란색. 여기까지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럼 일단 얘가 여기로 온 거죠. 여기로 온 거고 그러면은 요거 없는 거 없는 셈 치겠습니다. 일단 흰색 이거 없는 여기까지 이렇게 터졌다. 그리고 요거 파란색 거래가 여기까지 터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삭제예요. 얘는 삭제.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예, 지금 얘랑 몸뚱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매도 물량 포함해서 이거 매도 물량까지 포함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올려주는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쌓였는데.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힘이 매우 힘들다. 붙인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오늘 올라가 주려고 하다가 또 눌렸죠, 여기 매물대 맞고. 예, 제가 설정한 매물대.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오늘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팔고 있어요. 3만 7천주 팔고, 기관에서 5천주 정도 팔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너 이제 이거는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투기 심리로 이렇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손절을 짧게 치고 나오시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게 하락이 마이너스 9%면 좀 크거든요, 타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타격이 좀 큰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어제 하락하면서 외국인들과 이제 개인하고 예, 쌍그리 매수를 했어요. 하락하면서 쌍그리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개인들이 좀더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죠. 개인들이랑 같이 들어왔으니까 물량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손해 보더라도 좀 팔자 심리가 더 붙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매도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이제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 너무 지루하네요. 바닥만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네요. 언젠간 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매도 물량 포함해가지고 예,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한번 맞춰봐야겠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예. 이런 식으로 차트가 모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거 돌파를 못 해주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럼 바닥을 다시 다지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몇번 이제 상승 시도를 해서 여기 있는 이제 그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 거래 엄청나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소화를 시킵니까? 이거에 준하는 매수세가 또 들어와야지만 이 구간이 이제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미스터 블루가 어떤 이제 희소식이 있고 어떤 이제 강한 재료가 터져서 올라갈지는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미래가 불안정한 이제 뭐 약간 불투명한 기업이 아니죠. 웹툰 관련해서도 이제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도 이제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지면은 언젠간 또 상승을 할수 있는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구간에서는 일단 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더 튀기 전에 일단 여기 매물대가 두껍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이거 소화시키려고 하려면 이제 엄청나게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에가. 예, 그래서 강한 이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재진입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이게 뉴스가 터지기까지 약간 좀긴 세월이 걸렸어요. 긴 세월이 약간 좀 걸렸기 때문에 또 어느 재료가 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터졌죠. 그래서 여기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는 됐는데 이제 여기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스터 블루 여기까지 종목 브리핑 해드렸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강한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세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미스터 블루 종목 브리핑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고 예, 웹사이트 이제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뜨고 있어요. 여기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예, 라이브로 뜨고 있으면 오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자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예, 쭉 내리시다 보면은 예, 종목 추천을 이제 실시간 브리핑으로 소장님께서 예, 소장님께서 해드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 받아보시기 전에, 예,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예, 종목 추천 영상이, 예,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2개 정도 나온 상태고요. 예, 이제 목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손절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이 상승하게 된다면 예,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얼마만큼 하락을 하는지 예, 그리고 왜 하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예,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을 안 하셔도 무료로 예,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항상 들어오셔서, 예, 많이 수익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